서둘러 가게로 나서는 주영 씨. 엄마 가는데 하도 다 나가 김민수. 왜 나한테? 수연이하고 빨래 널어놓고. 나 당신 책임한지. 빨래 널어놓고. 언니. 엄마. 오빠. 그렇게 세 식구만 남았는데. 니가 오다 뭐냐구나. 아니. 본격적으로 남매를 책상 앞에 앉힌 아빠. 아이들에겐 이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 없습니다. 하나는 정성 들였어야 되지. 안 한 거 몇 개 있나 써봐. 일 안 하고 이거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맨날 이것만 하겠다. 6, 28이가. 확실히 일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. 그래. 더운데 땡볕에 나가가지고 한번 일해볼래?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건 싫으신가 봐요. 아유, 내가 이래 힘들게 사는데 애들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뭐 다 부모 마음 아니에요? 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또 안 그래도 계산 실력이 신통치 않은데 집중을 안 하고 자꾸만 딴짓. 어느 순간 손바닥이 날아갈 수도 있대. 이거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. 수연이, 12 나누기 3이 7이야. 어? 아까 전부터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? 어? 김수야. 응?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? 어? 김수야. 응? 아빠가 몇 번 그랬어 안 그랬어? 어? 고개 들어. 고개 들어. 똑바로 할 거야 맞을 거야? 똑바로 해. 어? 지리건물에 쪼물락쪼물락거린다. 화이팅! 아유, 잘한데. 한 개 30kg야.